안녕하세요. 미션의 션입니다. 애플이 출시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중에서 반쪽짜리 기능으로 국내에서는 많은 인기를 얻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애플 TV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하는데요. 국내에서는 출시되지도 않고 인기도 없지만 자세히 파헤쳐보면 애플의 B2C 사업 입장에서 가장 핵심이 되고 있는 디바이스로 애플이 고심하고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애플 TV입니다. 지난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홈팟과의 연동성을 통해 홈킷 네트워크 구성의 중요성을 비중있게 설명하고 그리고 애플 아케이드와 애플 원 서비스에서 메인 허브 역할을 하는 등 핵심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애플 TV입니다. 애플 TV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애플 TV의 탄생과 함께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히스토리를 되짚어보고 국내에서는 왜 활용이 되지 않는지, 애플의 B2C 사업에서 중요하다고 설명한 역할이 과연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진화할 것인지 처음부터 현재까지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역시나 간략하게 요약한다고는 했는데 그간 히스토리가 꽤나 방대해서 내용이 좀 길어요. 영상 보다가 내용이 잘 기억 안 나시면 잠시 쉬었다가 2번 혹은 3번 보셔도 좋습니다. 가까운 일본, 홍콩, 싱가포르처럼 높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점이 해결되어야 하는지 자세히 정리해봤습니다. 그 전에 한 주간의 핵심 애플 소식만 모아서 전해드리는 미션의 주간 애플 소식은 매주 금요일 혹은 토요일 7시에 찾아갑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알람 설정까지 해서 애플 핵심 소식들만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애플 TV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애플 TV가 말 그대로 애플이 만든 TV인 줄 알고 계신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조금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으로 시작을 할게요. 먼저 애플 TV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먼저 보통 애플 TV라고 하면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하드웨어까지를 말합니다. 하드웨어는 먼저 애플의 스마트 미디어 플레이어, 즉 셋톱박스입니다. 애플 TV이지만 화면이 장착된 기기는 발매된 바가 없고 HDMI를 통해서 TV 혹은 모니터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국내 통신사 혹은 케이블사에서 인터넷이나 IPTV 신청하면 제공해주는 셋톱박스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컨텐츠 장사를 목적으로 판매하는 디바이스다 보니까 애플 제품치고는 가성비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특히 애플 TV 4K부터는 가성비가 아주 끝내줍니다. 뒤에 이어서 제품 히스토리별 설명해서 자세히 다룰 테니까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그렇다고 가성비가 아무리 좋다고 해서 팔 때마다 적자가 나는 홈팟 정도는 아닙니다. 그 다음으로 동일한 이름의 애플 TV 스트리밍 서비스 혹은 어플리케이션도 존재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소프트웨어입니다. 비디오 플레이어 앱으로서 영상을 관리하고 재생하는 꽤 단순해 보이는 애플리케이션이지만 있을 건 다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KT의 예전에 올레TV 모바일, 지금은 시즌으로 바뀌었죠. 시즌 앱플레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글은 지난 6월부터 안드로이드 TV OS 생태계에서 애플 TV 앱도 설치, 구동이 가능하도록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제 애플 디바이스가 아니더라도 안드로이드 경우에도 이 앱만 설치하면 애플 TV를 시청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에 두 가지를 이용해서 써먹을 수 있는 OTT 서비스, 바로 애플 TV 플러스입니다. 2019년 11월 북미를 포함한 100여 개 국가에서 출시된 애플의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입니다. 유사한 서비스로는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훌루 등이 경쟁 관계에 있고 국내에서 경쟁 업체로는 통신사의 IPTV 주도 시장 내에서 웨이브, 시즌 등이 있고 그 외로는 네이버 TV, 카카오 TV, 쿠팡 플레이 등이 있습니다. 애플 TV 플러스는 한국어 지원, 자막은 제공되지만 정작 국내에는 아직 런칭되지 않은 서비스입니다. 결론적으로 위에 애플 TV는 국내에 출시되지 않은 제품입니다. 자, 이제 애플 TV 출시 히스토리를 좀 알아볼게요. 먼저 2007년 1월 개발자 컨퍼런스의 전신이죠. 맥월드 키노트에서 1세대가 발표되었으며 한국에는 같은 해 5월에 판매되었습니다. 요즘보다 이때가 더 빨리 들어왔네요. 이게 웬일이죠? 처음에는 iTV라는 이름으로 공개되었으나 영국에 있는 동명의 방송국 때문에 애플 TV로 변경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애플 뮤직, 애플 아케이드 등 iNaming 프리픽스 대신에 애플 네이밍을 가진 기기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일종의 선견지명이라고 해야 할까요? 여하튼 내부를 간단히 살펴보면 애플의 자체 칩 생산을 하던 시기가 아니라서 인텔 칩을 장착했으며 칩 종류는 X86 기반의 노트북용 CPU인 펜티엄 모바일 1.0입니다. 최초에는 OS10의 프론트 로우 기능들을 활용해서 만들었고 HD까지만 지원하던 것을 해킹해서 불필요한 와이파이 슬롯을 없애고 1080픽셀을 지원하도록 칩셋을 별도로 설치해서 사용하거나 불안정한 초기 OS를 지우고 macOS를 아예 재설치해서 사용하는 등 별짓을 다하던 TV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2세대는 2010년 9월에 출시됐으며 1세대 모델에 비해서 크기는 4분의 1로 가격은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점은 더 이상 X86 기반의 CPU를 사용하지 않고 ARM 기반으로 전환한 것이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기반 OS10에서 iOS로 전환되면서 더 작은 디스크 공간만 사용하는 데다가 스트리밍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드디스크가 삭제되었습니다. 덕분에 가격을 큰 폭으로 낮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2년 3월에 발표된 3세대는 2세대와 가격과 사이즈는 같고 프로세서와 램이 변경된 모델입니다.
메인 UI가 역대급으로 변경되면서 포토스트림 기능 추가, 1080픽셀 해상도 지원이 변경 포인트입니다. 69달러로 가격을 내리고 iOS 8.0 업데이트로 에어플레이가 사용 가능해졌습니다. 저는 당시에 국내에서 팔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 긴자 애플스토어에 가서 직접 구매를 했는데요. 이제 와서 정리하는 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같은 3세대라도 생산된 시점에 따라서 에어플레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 없고였었네요. 다행히 저는 1494 모델이라서 당시 에어플레이로 미러링 기능을 정말 너무나도 잘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애플TV 사서 사용한 거라고는 그거밖에 기억이 없네요. 당연하겠지만 볼만한 국내 콘텐츠나 자막이 없었으니까요. 그 다음으로 4세대입니다. 2015년 9월에 발표되었고 UI가 iOS 7 이후 버전과 비슷하게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의 IR 방식의 리모컨에서 한 단계 이상 업그레이드 되었는데요. 시리 리모트가 블루투스로 연결되고 마이크가 탑재돼서 시리로 동작이 가능하며 터치패드 기반으로 작동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가속도 센서도 탑재돼서 새로운 리모컨으로 변경된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1세대 macOS에서 시작한 운영체제는 iOS를 거쳐서 이번 4세대 때 새로운 OS, 즉 tvOS를 채택하기 시작했으며 전용 TV 앱스토어도 생겼습니다. 애플뮤직을 지원하기 시작한 세대이기도 하며 2017년에 출시된 5세대 애플TV 4K의 제품명은 그대로이면서 2019년 3월 제품명이 애플TV HD로 리네임되었죠. 조금 더 저렴한 기기로서 4K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소비자들에게 보급형 모델로서 포지션을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2017년 9월에 공개되었고 UHD 4K 해상도, 10비트의 HDR, 돌비 비전, 돌비 애트모스 등 현존하는 대부분의 스펙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 스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애플 A10X 퓨전 칩이 탑재되었으며 그건 당시 10.5인치 아이패드 프로에 탑재되던 칩셋이었습니다. 해당 제품 출시 이후에 2021년 4월 19일까지 무려 1300일 동안 신제품이 출시되지 않아서 해당 제품으로 엄청나게 사고를 우려먹었다는 꼬리표를 달기도 했습니다. 팀쿡이 이 기간 동안에는 애플TV에 큰 비중, 전력을 두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2021년 4월 20일 애플 이벤트를 통해서 발표되었습니다. 현존 가장 최신 버전의 애플TV이며 시리 리모컨이 새로 바뀐 것이 특징으로 A12 바이오닉 칩이 탑재되었습니다. 적은 전력으로 유튜브 4K도 쉽게 재생이 가능하고 아이폰과 연동해서 TV 색감 캘리브레이션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기능은 구형 애플TV에서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며 캘리브레이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트루뎁스 카메라를 장착한 아이폰이 필수입니다. HDMI 2.1을 지원하고 있으며 HDR 콘텐츠에 대한 초당 60프레임의 4K 출력도 지원하지만 애플TV용 시리 리모트 2세대에 대한 반응이 훨씬 뜨거웠죠. 박살나기 쉬웠던 유리 재질을 완전히 버렸기 때문이고 과거 아이팟에서 사용하던 클릭 휠 구조를 도입해서 조작성을 향상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홈팟 혹은 홈팟 미니를 TV 스피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국가별 상황으로 먼저 미국입니다. 본국인 점을 감안하면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애플TV 이용에 있어서 모든 것이 가장 잘 갖춰진 곳이 바로 미국입니다. 애플1을 통한 애플 피트니스 등의 기능 전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미국의 넷플릭스이기에 당연히 애플TV용 넷플릭스 앱도 존재하고 그 외 미국 내 수많은 케이블TV 채널들 역시 애플TV로 앱을 내놓고 있으며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미국 내 점유율은 2020년 4분기 시장조사 데이터로 3%에 미치지 못하지만 땅덩어리와 인구수를 비례해서 본다면 3%도 어마무시한 매출입니다. 물론 그에 비하면 넷플릭스나 프라임 비디오는 어마어마한 거죠. 단독주택이 많은 미국 특성상 홈킷을 활용한 스마트홈 구축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 상당히 발달된 편인데요. 바로 이 애플TV가 애플 홈킷의 중심 허브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OTT 서비스가 아니더라도 중요도가 매우 큰 기반입니다. 두 번째로 일본입니다. 2007년 1월 1세대부터 가장 최신 기종인 4K 2세대까지 모든 기종이 발매되었습니다. 특히나 일본은 아이폰 점유율이 과반수를 차지할 정도로 미국을 제외하고 애플이 매우 성공한 해외시장 중 한 곳인데요. 애플TV도 거의 대부분의 서비스들이 그대로 런칭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DTV, 아메바TV 등의 일본 스트리밍 서비스들 또한 애플TV용 앱 개발에 적극적이기에 애플TV 출시 시 1차 출시국으로 항상 포함됩니다. 일본의 경우 한국과 같은 영상물의 엄격한 규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훌루 같은 경우에는 미국 외에 전세계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2011년 8월에 일본 서비스를 먼저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상기 서비스들은 앱 개발에도 적극적이며 이런 상황이기에 애플TV와 같은 셋톱박스 기기를 보급하기 유리했다는 후문입니다. 일본에서의 압도적인 아이폰 점유율과 애플이 매출을 집계할 때도 아시아는 중화권, 일본, 그리고 그 외 아시아로 분류할 정도로 매출도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도 한몫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중국인데요. 서방 국가, 특히 미국의 다양한 소프트웨어 서비스, 그리고 SNS 등을 제재하는 중국입니다. 역시나 다양한 애플 서비스는 규제하고 있습니다. 애플TV 역시 마찬가지죠. 다만 최근 중국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웨이보에서 폭스라는 기술 블로거의 소식통에 따르면 애플TV가 중국 본토에서 공식 출시하기 위해서 국가 언론, 출판, 라디오, 영화, 그리고 텔레비전 관리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국에서 애플TV 출시가 임박했다는 소식은 지난 4월에 출시한 애플TV 4K 2세대 발표된 데 이어서 일주일 만에 나온 것입니다.
중국은 자국 내 콘텐츠에 대해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죠. 애플 스토어와 같은 중국 내에서 현재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그리고 제품 역시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규제받고 있습니다. 즉 애플 TV가 만약 중국에서 출시되더라도 에어플레이2 그리고 기타 기본 애플 기능들로 기능이 제한될 수 있으며 현지 법률 규제에 따라서 넷플릭스와 유튜브, 그리고 훌루 등의 인기 채널 등 앱 콘텐츠는 사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한국 출시 히스토리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애플이 출시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중에서 아직까지 우리가 접해보지 못한 것들 중에 하나로서 홈팟 시리즈와 함께 한국에서 유통되지 않은 몇 안 되는 디바이스입니다. 2007년 처음에 발매했던 1세대는 한국에 판매되었지만 얼마 후 단종되었고 그 후 2세대부터 4K까지는 쭉 출시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 한국에서는 아이튠즈 스토어도 서비스되지 않았으며 넷플릭스를 비롯한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역시 영심의 심사 등의 이유로 서비스가 전무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애플 TV의 용도가 오직 에어플레이만을 위한 기기로 한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애플 TV가 동영상 에어플레이를 제대로 지원하는 유일한 기기였기 때문이었고 음성 에어플레이는 이제 에어플레이2로 버전업되면서 지원되는 기기가 상당히 늘어났지만 당시 영상 에어플레이는 애플 TV를 제외하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애플이 영상에 대해서도 에어플레이2를 통한 미러링을 지원하기 시작해서 지금 현재는 삼성, LG, 소니 TV 등에서 에어플레이 동영상 기술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애플 TV의 미러링을 통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0년 이후에도 상황은 별반 달라지지 않아서 넷플릭스 그리고 애플 뮤직이 한국에 상륙한 것을 제외하면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전무합니다. 특히나 한국에서는 IPTV 형태의 VOD 서비스를 통신사 셋탑박스가 이미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고 해당 서비스들은 일본처럼 애플 TV 앱으로 출시될 리가 없기 때문에 더더욱 콘텐츠가 없어요. 그래도 2021년 기준 한국 런칭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애플이 애플 TV 플러스 미디어에 한국 시민 인증을 받으며 한국에 런칭할 모습이 보이는 상황이고 애플1 역시 애플 TV 플러스와 함께 한국에 런칭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애플 아케이드의 핵심 기기 중 하나가 애플 TV이기 때문에 애플1 런칭과 동시에 차세대 애플 TV는 한국에 런칭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난 4월 이벤트에서 발표된 애플 TV 4K 2세대 제품은 한국에 출시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넷플릭스와 애플 TV 플러스를 제외하면 한국 내 VOD 서비스가 전무한 상태이고 스마트폰과는 달리 국내 통신사의 IPTV 셋탑박스와 정면 대결하는 입장인 상황이기 때문에 애플 TV로 통신사의 IPTV 앱을 허용할 리 만무합니다. 따라서 정식 출시를 하더라도 당분간 콘텐츠 부족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애플 TV의 국내 출시도 역시 간단하지만은 않군요. SK텔레콤이 가장 유력한 국내 통신사 협력 구조로서 애플 TV의 한국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간 모양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애플 TV 플러스가 국내 런칭만 된다면 애플 TV 셋탑을 이용해서 파생되는 피트니스, 아케이드, 애플 뮤직 등의 구독형 서비스인 애플 원 시장도 열리는 셈인데요.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국내 경쟁 모델과 견줄만한 콘텐츠 확보가 필요하고 넷플릭스의 킹덤, 스위트홈처럼 양질의 콘텐츠를 직접 생산해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구독 점유율을 늘려가면서 소비자들은 애플 원 중심의 플랫폼 생태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개인적인 의견을 좀 적자면 애플의 입장에선 지금까지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한 애플 TV 시장 공략인데요. 아이폰과 태블릿 그리고 맥계어 제품 등의 디바이스와 막강한 소프트웨어 생태계로 개개인 사용자들을 끌어들이고 묶어두는 지금까지의 전략과는 조금은 달라 보입니다. 새로운 사용자층의 발굴, 창출과 그들을 묶어주기 위한 또 다른 도약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시작이 아마도 애플 TV 중심으로 하는 홈팟과의 연동, 홈 네트워킹이며 자연인으로서의 개개인 사용자 중심의 마케팅을 뛰어넘어서 마케팅 대상 액터를 사용자 그룹, 즉 가족 혹은 세대원, 동거인들을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미 통신사에서는 개인 사용자가 아닌 가족 구성원, 세대원 중심의 고객 세그멘테이션을 펼쳐왔었습니다. 넷플릭스나 디즈니와 같은 OTT 사업자들도 개인 대상이 아닌 가족, 세대별 타겟으로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아이폰이나 태블릿처럼 단순 디바이스 하나 더 팔자고 덤벼드는 그런 시장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처럼 애플 TV는 접근이 새롭고 남달라야 하는 관점으로 봤을 때 한국을 비롯한 일본, 중국 등의 아시아 시장에서의 애플 TV 홈팟 등이 서구권 환경과는 다른 아시아 문화에 어떻게 녹아들어갈지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애플 TV 주제로 제가 정리한 내용은 모두 전달드렸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를 하다 보니까 내용이 상당히 길어졌는데요. 구독자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혹시 제가 잘못 짚은 부분이나 잘못된 정보가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한 주간의 애플 중심의 핵심 뉴스, 소식들은 미션의 주간 애플 소식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하지 않으셨다면 얼른 하시고 주말에 정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션의 션이었습니다.